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우리 홍보 부회장이 주관하여 강경 관련 매체와 기자의 회견을 통해서 희석 프로그램과 위원들이 동영상과 관련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소상히 밝힘으로써 잘못된 보도로 인한 오해는 다소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특정 매체와 악의적으로 이렇게 협회를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발본 세원을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